윈도우 11에 녹음 탭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경우는 시작, 설정, 소리항목을 클릭, 아래쪽에 고급에서 더 많은 소리 설정을 누르면 녹음 탭이 나오죠. 여기 마이크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밑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사용할 수 없는 장치 표시, 연결의 끊기 장치 표시를 누르면 사용 안함이나 연결을 끊어 놓은 장치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 믹스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사용을 누르면 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녹음 탭에 오디오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장치 표시와 연결이 끊긴 장치 표시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이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